봄은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은근히 까칠해요. 뭐 검사라 그래? 영아 삼촌도 뭐 까칠하니? 하긴 성격이죠. 그래서 넌? 국이다 뭐라 그래요. 너가 이해해. 애 문제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게 성격 뾰족해질 수 있어. 이해는 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잖아요. 지가 뭐손 아래도 아니고. 그렇지. 저, 나좀 나갔다 오리다. 어딜요? 미국에서 동기리가 왔다고 건출이가 전화했어. 잠깐만요. 술들 마시게? 동기리 왔으니까 한 잔들 해야지. 그럼 술집 가겠네? 저 건출이가 산대. 아니, 왜? 아니, 술집 가는 건 좋은데 그냥 남자들끼리 마셔요. 아가씨들 앉히지 말고.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래. 아버님 연세에 아가씨들 서빙한테 뭔일 난다고요? 넌 TV 안 보니? 뭐 지방어느 횟집이라나? 거긴 종업원 여자들이 회를 먹여주는데 남자들 무릎에 앉아서 먹여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어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했고. 주치과 정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 로또 맞았을 때 하고 싶은 거 물었더니 나이든 남자들 대부분이 연애하고 싶대. 젊은 여자 사귀어서 손붙잡고 여행 가고 싶대더라. 어메, 어메, 어메. 남잔 100살을 먹어도 남자야. 집에 마누라 마누라고 밖에 여잔 또 나름대로 좋고 궁금해요. 백화점 굴비인 자리값 때문에 너무 비싸. 고기가 낫지 않아요? 고긴 어제 시댁서 사왔대. 이거 괜찮으시죠? 비늘 긁어서 포장해드릴까요? 네. 시장 구경하고 오시든지 잠시 좀 기다려주세요. 네, 카드 되죠? 아, 그럼요. 계산해. 네. 우린 좀 돌자. 네. 여, 우리도 좀, 뭐좀 사가지? 시향인에서 굴비 사간다니까 그냥 돈으로 갖다 줘. 하서방이나 금녀나 짠돌이 짠순이라 먹는 것보다 돈 좋아해. 하긴 둘이서 뭐 얼마나 먹어? 냉장고도 짓고. 그렇지. 미녀야! 네, 잠깐! 송정 사장 5월 31일 날 결혼한대요. 그래? 뭐잘 됐네. 다 연분이 따로 있어. 조 서방인지 왕 서방인지 혹시 부른 거 아니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유, 참. 가자, 가자, 두릅도 맛있겠다.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다 됐대. 다 됐나 봐요. 야, 이거 잔칫날이 따로 없네. 잔칫날이죠 뭐. 냄새 다 맡고 이따 식욕 없으면 어떡해요? 아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거의 식신 경지니까. 오빠. 어? 이따요. 혹시 애 소식 없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큰언니한테요. 걱정 마. 공격적으로 갖다 느낌을 갖고 요거 됩니까? 공격적으로 갖다가 느낌을 갖고 수원 and then you 좋으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저도 왔습니다. 네. 바쁘시네요. 예. 아유, 이뻐졌네. 음식 냄새가 꽉 찼다. 창 좀 열죠. 아, 네. 엄마! 아유, 아가네 벌써 왔나 봐. 네. 어? 아이고, 자네들 왔구만. 예, 아버님. 그럼 이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와야지 그럼. 아니 근데 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어? 아, 저 그 처형께서 음식 냄새 찼다고요. 지금 친정 식구들 모였어. 그래, 내일 내가 할게. 저 아저씨 왜 온 거야? 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했잖아.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음식은 많고. 하여튼 생각들이 없어. 똘똘 뭉쳐가지고. 언니도 뭐 먹은 거 아니야? 뭘? 뇌물. 어서들 먹자, 식어! 엄마! 장인어른이 잘 드시니까 마음이 좋네요. 아주 잘 먹었어. 맛있게. 나보다 낫다. 그치? 어? 다들 잘하셔. 아유, 저 창문 좀 닫지, 싸늘해. 아, 예. 저 후식은 천천히 먹자, 배불러. 네. 검사님, 그거 기억하세요? 작년에 우리 방에서 두 사람은 해 안 넘기고 결혼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하고 부검사님이라고 지목하신 거. 네. 오, 그랬어? 예. 아, 그러더니 바로 두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러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야. 나 재채기관 하려고 하네. 혹시 마스크 없니? 어, 있어. 감기 드는 거 아니야? 감기 들까 봐. 아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놨어. 근데 그 방에서 세 가구 저만 남았잖아요. 아, 도담 씨하고. 아, 그 도담 씨도 뭐 까딱하면 갈 뻔했지. 여직원? 어. 그 여직원은 몇 살인데? 그 27이던가? 아니, 모르죠. 왜 저한테 물어요? 아이, 둘이 그래도 친했잖아. 어떻게 친했는데? 아, 영방 씨가 인상이 좋으니까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둘째 형부 인기 좋았을 때 아저씨는 뭐 했어요? 아, 저야 다른 여자들한테 흘끗거리지 않고 미녀 씨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저제 마음 좀 열어요. 내 마음이지만 주인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마음이더라고요. 잘 알잖아요. 난 배불러서 못 먹어. 그래도 어떻게 과일을 안 먹어? 아침에 실컷 먹었어. 먹는 거 강요하면 체해. 맞아. 언니, 아, 막내 이모 생일 돌아오자. 딱 일주일 남았네요. 잘도 아시네요. 뭐 받고 싶어요? 면풍뱅이요. 아, 그것만 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 예비 형님. 네. 우리 예비 큰채 형님 명품백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어요? 아니요. 공무원이 어떻게 와이프 명품백을 사줘요? 거 봐요. 괜히 남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 왜 남이에요? 예비 큰 형님이지. 본주도 좋으셔. 에이그, 에이그. 아빠? 아빠 뭐? 나 어디 가서 과일 빙수 사줘. 과일 생각 없다면서요. 그냥 그런 거야. 왜? 조계장 스킨 냄새 역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가 넌? 저도요. 나 비위가 상하던데. 그래서 마스크 달래서 쓴 거예요? 어. 아, 요즘 우리 만화님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정서 불안이야, 일 안에서. 정서 불안이 아니라 팔자가 좋아서 점점 공주님 되는 겁니다. 이 검사님보다는 공주님이 더 낫지 않아요? 자긴 차라리 옷 벗고 변호사를 해. 그 말 빨았거. 하려면 못할 거 없지 뭐. 난 진짜 자기가 옷 벗으려면 벗어. 당장 벗을까? 저기 차 대고? 아유. 걱정했더니 그래도 주부 노릇 곧잘해. 그러게. 아유, 우리 임자가 잘 키워서 그렇지 뭐. 이게 배부르니까 우리 배째라 씨가 마누라 칭찬을 다 하고. 아이고, 임자라고 부르는데 배째라 씨가 뭐야?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시다 영감. 근데 오늘도 보니까 시향이 얼굴이 까칠어. 말로는 아무 문제 없대지만 시부모 모시는 게 힘든 모양이야. 그 정도는 모시는 거 아니야. 말이 좋아 모시는 거지. 아, 지네들이 더 부살이 아니야. 시향이도 금녀처럼 둘이서 살았으면 좋으련만. 아니, 셋 아가 있으니까. 이거 욕심도. 친정엄마는 어쩔 수 없잖아. 이봐, 친정엄마도 시엄마 맘 갖고, 시엄마도 친정엄마 맘 갖고 살면은 우리나라 고부 갈등이란 말 아예 없어. 아유, 그게 그렇게 쉬워? 왜 어려워? 대추차. 나온다고 일부러들 자리 피해 주신 거 아니야? 아니, 집 넓은데 넣은다고 뭐 불편해. 할머님은 원래 마실 다니시고 어머님 아버님 백화점 가셨고 젊은 형님은 애기 예방접종. 아주 못됐어. 왜? 내가 속도 없이 형님 대접해주는구만. 글쎄 전화로 내 흉을 보는 거야. 뭐라고? 내가 딸린 혹도 없이 신선노름이고 쉰 바라본 여자가 밥 푹푹 안 먹고 군것질만 하고 얄밉다고. 어머. 우유도 여서 갖다 주려는데 그러고 통화하더라. 지 산바라지 나하고 어머님이 다 했구만. 그럴 수가 있니? 그러게. 또 밥 잘 먹잖아. 요즘 이상하게 밥이 안 먹혀. 밥 대신 과일 몇 번 먹었다고. 우리가 생활비 안 내고 거저도 먹어? 어디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봄 타는 거지 뭐. 네가 들은 건 모르지? 모르지. 내가 부처님 심장도 아니고 정이 싹 가셔 이제. 나 결혼식 날 축가 불러주기로 했는데. 노래는 잘 부르지. 드레스는 언제 나와? 24일까지는 해준댔어. 아, 기대된다, 한복 드레스. 태동 느낄 때 안 됐니? 멀었지. 봐봐. 뭐가 이렇게 많어? 야, 이불은 빼. 요즘 누가 이불 덮어? 병풍도 빼고 그 집 다 있어. 나중에 말 들을까 봐. 안 들어. 있는데 뭐하러 또 해. 그냥 옷 한 벌씩이면 충분해. 해나 연진 알아서 사 입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고. 자, 갑시다. 잠깐 앉아봐요. 왜? 시향이 어쩜 임신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잘 됐지. 근데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 만일 아닐까 봐. 낮에 예단 물어보러 걔네 집 갔었는데
밥맛 업되고 과일 찾고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 본인은 뭐래? 봄 타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럼 그런가 보지. 본인이 모를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저녁 들어가 먹을 거야? 맨날 혼자 먹으니까 심심하지. 아 이제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 야야, 요 앞에 새벽 김치찜 하는 집 생겼던데 어때? 소주 한 잔해. 아 좋지. 세. 푸른 하늘 은하수로 하얀 쪽배에 짱짱 대수나무 하나 짱짱. 오늘 다녀간 친구 말이야. 네. 진짜 연지 삼촌 좋아한대? 그럼요. 아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얼굴은 그렇게 팔자선답게 안 생겼더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을까? 참, 그러고 보면 관상도 안 맞아. 근데 집은 어쩔 거래? 다 같이 살면 불편할 거 아니야? 태어난 애한테 좋다고 그냥 들어가 산대요. 살림은 웬만큼 할 줄 안 돼? 모르죠 뭐. 친구 사이에 모른다고? 안 물어봤어요. 동서, 나한테 뭐 불만 있는가? 아니요. 근데 어쩌 그려? 뭐가요? 제대로 눈도 안 맞추고 묻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로 하소.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뭐 하고픈 말 하소. 없어요. 진지 드시래요. 어. 요즘 애비가 외출이 잦아? 미국에서 옛날 친구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나오신 건 아니죠? 그럼. 아니 뭐해 안 앉고. 전 열무 비벼 먹으려고요. 앉아서 비벼 다리야. 참기름이랑 넣고요. 아니, 저도 좀 먹을 거 있어요? 네. 아유, 우리 언제 열무김치 했어? 아, 사왔대요. 맛있게도 좀 먹는데. 맛있어요? 점심에 뭐 먹었어? 제 친구 와서 비빔국수요. 매운 거? 네. 너무 매운 것만 먹으면 속 버려. 저 위는 좋은 편이에요. 비빔국수 얘기 들으니까 또 그것도 먹고 싶네. 애 쓰는 여자도 아니고. 아이, 전 밀가루 좀 다 좋아요. 저도요. 내 친구 암 걸렸던 애 있는데 병원에서 밀가루 절대 못 먹게 한다면서요? 네. 너 다니면서 밀가루는 많이 사 먹지 마. 네. 웬만하면 우리도 현미밥 먹어야 하는데. 그쵸, 어머님? 그러게.
밥만이라도 좀 맛있게 먹을래요. 둘째, 애 가진 것 같지 않냐? 그러게요. 너 보기도 그렇지? 네, 아까 열무비빔밥 허겁지겁 먹는 거 보니까. 가만 있어봐. 그 꿈, 그 태몽 아니야? 코몽나무? 그게 어떻게 태몽이에요? 둘째 일태면은 여자는 고목 아니야. 마흔 넘었으니까 옛날로 치면. 근데 본인이 모를 수 없잖아요. 요즘 소변검사에서 바로 알 수 있고. 저 둔태이가 처음이라 모르는 거 아니야. 물어볼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아니면. 분명히 의사도 그랬다고 그랬지. 혹 있어도 임신될 가능성이 있다고. 드물게요. 근데 그런 기적 바랄 수 있어요? 나이도 50 바라보는데. 아니 뭘 50을 바라보냐. 이제 기운 43인데. 얘기 꺼냈다가 아니면 얼마나 또 상처예요. 그럼 그렇지. 근데 요즘 밥을 통 안 먹었어. 그치? 네. 진짜 봄 타는 걸까? 야 그렇지만 좀 우리가 좀 살펴봐. 네. 애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분명히 예사 꿈이 아니었어. 예, 나 미친 척하고 말을 끊어볼게. 2, 3일 더 지켜보는 게 나아요. 임신이면 본인이 잘 알 텐데. 초반에는 모르는 여자들 셌어. 처음 가질 땐. 하세요. 어. 아유, 과일 안주나 하고. 다 됐어요. 애미 나와서 과일 먹으라 그래. 네. 아가야. 네. 과일. 넌 안 먹어? 전 참외는 별로예요. 저기 애기 낑께 부를 때 좀 조용조용 방에 가서 좀 부르소. 네. 아니 뭐 이거 다른 과일 없어? 네. 아, 너 먹고 싶은 거 사다 놔. 어떤 게 먹고 싶은데? 전 캠벨 포도요. 톡 쏘는 거? 달고? 네. 전 늙었는지 시큼한 건 별로예요. 이런 달큰한 게 좋지. 스페인 과일이 진짜 맛있는데. 특히 멜론. 할머니, 제가 이거 먹고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 괜찮어. 아니, 뭐 어깨 아파? 아까 나 어깨 두드리는 거 보고 그러는 거지? 네. 우리 영애 자꾸 안아서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있겠지 뭐. 애기들이 너 은근히 무겁다. 근께 나가 얼마나 힘들겠어?